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전원주택이나 시골집을 지을 때 도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골에 이런데 시멘트 길, 이런 포장도로가 정식 도로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사유지에 그냥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시기 전에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명지라는 거는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도로하고 떨어져서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내 땅까지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땅을 말하는데, 여기도 보시듯이 사방으로 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거치지 않고 내 명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지금 현황도로,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저 위에 이제 흙무더기를 막 쌓아놨죠. 이게 보니까 요 위쪽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고, 이쪽 나무를 심어놓은 이땅 소유자가 저 뒤에 있는 밭 주인이 여기 통행을 하니까 못 들어가게끔 토사를 한 1m 가까이 높게 쌓아서 아예 저 자동차나 경운기가 못 들어가도록 땅을 토사를 막 쌓아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밭주인은 농사지을 방법이 없죠. 예,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도 들어가는 비포장길에다가 이 계곡에 바위를,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길을 완전히 바위로 쌓아놨습니다. 예, 이런 시골 농로도 마찬가지로 쇠파이프를 중간에 꼽아가지고 차가 못 지나다니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비포장길에다가 포크레인을 불러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아예 도로를 그냥 차단을 지켜놨습니다. 도저히 자동차가 진입이 못하게끔 그렇게 큰 웅덩이를 파놨네요. 마을 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니까 여기 지나다니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 쇠말뚝을 도로 한가운데에다 딱 박아놨습니다. 예, 재산권을 행사를 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통행을 못하게 막아놨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트랙터를 세워가지고 자동차하고 트랙터를 세워가지고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차단을 내놨습니다. 여기는 임도인데 이게 도로 같지만은 일반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 도로입니다. 그래서 통행을 못하게끔 이금 쇠말뚝을 두 개나 박고 지금 아스팔트 덩어리들을 막 쌓아놨습니다. 여기는 조금 양호하네요. 길을 반쯤만 차단해 놓고 반은 통행을 하게 해 놨는데, 큰 트럭 같은 경우에는 길이 좁으니까 못 다니죠. 여기 마을 길도 마을 도로가 내 땅이다 해가지고 펜스를 쫙 치놓고, 펜스 바깥에 좁은 길로만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인데, 도시도 지금 그 건물 앞에다가 여기 앞에 내 땅인데 왜 주차를 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 건설 폐기물,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거를 엄청 쌓아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황당한데, 이 골목길이 자기 땅이다 해가지고 담벼락을 쳐놨는데 지금 안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진 상태로 담벼락을 쳐가지고 차가 1년 동안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해가지고 차가 나올 수 있게 이거를 벽을 부숴라 해가지고 지금 부수고 있는데 참 황당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 땅이니까 이 도로를 다니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통행을 금지한다 해가지고 연락처까지 다 적어놨네요. 여기도 황당한데, 이게 인도인데, 도로가에 인도인데, 저렇게 자기 땅이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알박기죠. 그렇게 지금 가림막을 쳐놨는데, 사람들이 막그좀뭐 열받았는지 쓰레기를 엄청 던져놨네요. 참 황당합니다. 이 시골 농장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자기 개인 땅이니까 이기 도로를 다니지 마세요 해가지고 지금 차단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시골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아, 정확히 자기가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자기 구역만큼 바위를 쌓아놨습니다. 예, 시골에만 이런 도로 차단 알박기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도 있습니다. 여기 부산 해운대인데 예, 개인 사유지라고 지금 펜스를 쳐서 예, 현황 도로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이제 못 다니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 불편도 많고 이제 시에서 매입해라 이거죠. 아주 비싼 값에. 그래서 이제 협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울릉도인데 섬이죠. 예, 그 섬에 해안도로 나가는 입구에다가 예, 개인 사유지가 이게 10평이 된답니다. 이 10평에다가 지금 예, 차단막을 차단봉 설치를 해놨는데 야, 황당하죠? 이런 먼 섬에도 이런 알박기, 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민법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맹지를 가지고 있고, 옆집 토지를, 주위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그 주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또 통로,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가 그러니까 타인의 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예, 통행로를 만들거나 통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행지 소유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주위 땅 소유자도 길을 내거나 통행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농사를 못 짓고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은 필요합니다. 내땅 주위 토지를 내 맘대로 통행을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내 땅이 도로를 물지 않고 있는 맹지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내 땅에 맹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조건이 또 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통행로를 내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에는 공도, 사도, 현황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도는 쉽게 말하면 국가 소유의 땅에 도로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공도라고 하고, 사도는 개인 땅에다가, 예, 도로가 있는 상태를, 예, 사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개인 소유 땅에다가 도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시골에 가장 많은 현황 도로도 개인 사유지에 만든 도로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사유지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나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의 땅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진입이 필요한 경우 최대 3m까지 도로 폭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도로에 무단으로 뭐 통행을 못하게 새말뚝을 박는다든지 뭐 바위를 쌓아서 대중의 통행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교통 방해죄가 됩니다. 근데 이 도로가 현황 도로나 사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에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집 짓거나 하실 때 현황 도로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 지적도상에 정식 도로로 돼 있는지 공도로 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일에 사유지에 도로가 있다면은 미리 주인하고 집을 짓기 전에 협의를 해서 도로 사용 승낙서 이런 거를 미리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집을 짓고 살다가 그 도로에 있는 땅을 다른 사람이 또 사가지고 매매가 된다면 그때 도로가 또 차단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소송으로 이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런 도로 현황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